BJ 외지래가 전 남편 철구와 동료 BJ 파순의 열애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외지래는 지난해 5월 철구와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당시 철구는 외지래가 다른 BJ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외지래 측은 철구가 상습적인 도박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 끝에 결혼 7년 만에 협의 이혼을 마쳤는데요. 딸의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죠.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최근 BJ 철구가 동료 BJ 파순과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BJ 철구는 8일 BJ 파순과 합동방송을 진행하다 파순과 사귄다고 전격적으로 공개 연애를 시작했음을 밝혔죠. 일부 시청자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철구는 파순과 꼭 안는 모습을 보여주며 맞다, 제 여자친구 맞다, 진짜로 사귀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위해 과도하게 오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자 철구는 방송 후 채널 게시판 공지란에 많이 봐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글을 올리며 파순과의 관계를 재확인시키기도 했죠. 이에 대해 철구의 전 부인 외지래가 심경을 전했는데요. 최근 외지래는 자신의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던 중 시청자들이 전 영부인이라고 하자 외지래는 영부인 영부인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무슨 영부인이냐? 이제야 말한다. 그저 창피하다. 우리들만의 세계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죠. 이어 저는 27살 이전 기억이 없다. 27살에 딱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죄송하지만 언급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이 계속 철구와 파순을 언급하자 아 그거는 반칙이지 강퇴시켜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철구와 파순의 연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사귀든 말든 외지래 방송 와서 언급하지 말자. 연지는 무슨 죄냐? 그래도 꿋꿋이 방송하는 외지래 응원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